오늘의 사회 이슈를 유창선 기자가 종합해 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직장인들이 예상하는 추가 지출이 평균 50만 원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7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가정의 달 예상 추가 지출액은 평균 54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조사 때보다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기혼 직장인이 평균 68만 원으로 4.5% 줄어든 반면 미혼 직장인은 작년보다 19.8% 증가한 4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지출액은 어버이날이 27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린이날 13만 원, 부부의 날과 성년의 날이 9만 원, 스승의 날 5만 원 순입니다. 기부자 10명 중 6명은 자신의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모금가협회는 기부문화 인식 실태 조사 결과 최근 1년간 기부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56.8%가 기부금 사용 내역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 96.1%는 기부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권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83.5%는 기부단체를 선택하는 조건으로 기부금의 투명한 운영을 꼽았습니다. 한국모금가협회는 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단체를 믿을 수 없어 기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금단체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내년이면 일부 지역에서 무인 자율택시 운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최근 열린 테슬라 자율투자자 대의 행사에서 내년이면 운전자가 운전대에 손을 대지 않아도 된다며 2020년 하반기에는 일부 지역에서 운행 승인을 얻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첫 운행 지역으로 테슬라 본사와 공장이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2015년부터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채택한 오토파일럿이 몇 차례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해 불안감을 해소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삼성전자가 화면 결함으로 논란을 빚었던 갤럭시 폴드 출시를 잠정 연기했습니다. 출시 시점은 홈페이지를 통해 수주 내에 다시 공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한 제품을 검사해보니 접히는 부분의 상하단 디스플레이 노출부 충격과 이물질에 의한 디스플레이 손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26일 미국 출시는 물론 다음 달 유럽과 국내 출시 일정도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측은 제품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새로운 방식인 갤럭시 폴드 사용법에 대해 고객과 더욱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유창선입니다.